네, 요즘 조선소들이 이래저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일까요? 이번에 외국인 근무자가 어렵게 개발해온 핵심 기술을 훔친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굴지 조선소 세 곳을 옮겨 다니며 벌인 일입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도 국적의 46살 A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국내 굴지의 조선소에서 근무했습니다. 전기제어 엔지니어로 석유 시추선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한척 건조에 6천억 가까운 비용이 드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핵심 기술에 접근하기 쉬웠던 A씨는 기술 자료를 이동식 저장 장치에 옮겨 빼돌렸습니다. 이듬해 또 다른 조선소로 직장을 옮긴 A씨는 역시 설계 도면 등 자료를 자신의 메일로 발송해 훔쳐냈습니다. 지난 10년 가까이 국내 조선소 세 곳을 돌며 각 조선소의 핵심 자료를 빼낸 것입니다. So I couldn't able to finish the work inside within time in the office. So I did the work in the home. 해당 조선소에서는 자료 유출을 막기 위해 보안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업에 참여하는 A씨는 방화벽을 일시적으로 해제할 권한이 있어 자료를 빼내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해외 타 경쟁사라든지 국내 타 경쟁 조선사의 기술이 유출됐을 경우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그걸 사전에 차단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A씨가 한국에서 확인하기 힘든 인도 계정 메일로 유출해 왔던 만큼 이미 기술이 외국 기업으로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최근 조선소에 외국인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술 유출이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